금융권 관련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정부가 규제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사업자 신고제를 앞두고 관련 규제가 또 강화가 되는데요.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은 취급이 불가능해지고 임직원들의 매매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우선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가상자산 거래소가 스스로 혹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거래소의 자체 발행 가상자산은 특히 내부에서 정보 접근이 빨라 시세 조정에 관여하기가 쉽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직원이 본인이 속한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이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뿐 아니라 최대 거래소 신고가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규제 발표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래소들의 대응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최근에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번 규제에 대한 거래소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소위 4대 거래소 중에서는 앞서 업비트가 운영사인 두나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들의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자신들과 얽혀있는 가상자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의 거래소 이용과 관련해선 업비트만 오히려 자사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었고요. 나머지 거래소에선 임직원들이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을 72시간 동안 거래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들 거래소 모두 관련법을 따른다는 방침이라 곧 내부 지침을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